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현선입니다. 개발자 노트가 나와가지고 할거다 하고 봤는데요. 아, 이게 뭔 일이냐,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또. 이게 뭔 일이야. 엄마야, 어디가? 아, 이걸 봤는데, 이런, 씨.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띵진이 형이 돌아온다고?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은 강선이 형이 아니야, 진짜로. 그리고 덤퍼러운이 아니고 디톡스라고? 야, 이거 대충 행복회로 돌리던 내가 그냥 병신된 느낌인데. 아, 이게 게임이 이렇게 되긴 했어도 지금 저 원마임이 그래도 무난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솔직히 보상 설계 부분이나 뭐 광고 사건 터진 거나 그런 부분 제외하면은 솔직히 그래도 윤 대표가 싼똥 얼추 다 치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복단했던 게 22년도 8월? 9월? 아마 그랬을 건데, 그때도 완화가 좀 됐었는데, 나사로 돌리고, 화중마 돌리고, 마이마 돌리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22년도 상반기 너무 힘들었대, 유저들이. 뭐, 저야 늘 그러려니 했던 사람이라서, 뭐, 시즌 초반에 항상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이랬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심한 거야. 그래갖고, 나 이것도 찾아봤어, 이거. 요거. 윤명진 돌아서 다시 보는 110 시즌 초. 베리값 지랄. 이거 그 역대급 와다다. 개소리 벨펜은 상시로 하는 거. 아씨. 마이마. 플레이 포인트 누카려. 베릴 농사. 이봐 이봐 이봐. 이랬대요, 초반에. 입장권이, 파죽마. 이랬고. 이거 저기, 뭐야. 던파카 채널입니다. 노블레스 코드 이지랄이고. 이거, 씨. 밑에 이거. 돈가스 망치. 이런, 씨. 아, 진짜 할 말은 많은데. 아, 진짜, 이렇게 힘들다 그랬으니까, 성장이 힘드니까는, 하다하다 일관 성장까지 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죠? 거기에, 커스텀 장비들 별 쓰잘데기 없는 옵션들 때문에, 그 당시 사유에 엄청난 비용들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선발대 유저들의 고통을 만든 건 누구였습니까? 당신이었어, 윤대표. 근데 솔직히 역대 던파 디렉터들 중에 제일 크게 던파의 부흥을 일으켰던 건 윤명진 대표가 맞긴 해요. 근데 그건 그저 과거의 영광이고, 암튼 그저 추억이지. 저는 그때 22년 8월에 복귀했을 때도 캐릭터 딱 4개만 하면서 적정 명성치 주차해 놓고서 그냥 나사오나 캐니언 일을 돌렸어요. 뭐 제가 그동안 던스피어 빅데이터가 있었대 갖고 어차피 골드 모아가면서 버티다가 나중에 완화되겠거니 했거든. 예상대로 뭐 조금씩 완화됐었죠. 레기온 나오고, 궤전 나오고, 바칼레드 나오면서 성장도 일정치 골드 조금씩 모아가지고 주차해놓고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거 명성 주차, 일명 옆 동네 로아에서는 배럭 주차라고 해요, 이거. 이거 역시 이렇게 유저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누구 때문이었죠? 당신이라고, 당신, 윤 대표.
원마이엠 뭐 무난했어요. 차은회랑 초월 퀄리티 훌륭했었고요. 특히 카론 역대급이었죠 그때도. 아처 신규 캐릭터 뮤즈 트래블러 나름대로 잘 뽑혔고, 걱정했었던 성기 업데이트 그래도 무난했었고요. 뭐 근데 저도 이거 스토리는 다만 좀 짜치긴 했었는데, 그 떡밥들은 뭐 안기신 레이드 통해서 어느 정도 회수됐죠. 성계 초반에 힘들었던 거는 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도 역시 성장 시스템은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도 뭐 조금씩 완화는 됐었으니까요. 이후에 어둑섬, 해방난이도, 해방된 라르고, 역대급 퀄리티 좋았죠. 그 후에 편의성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특히 이 말도 안 되는 커스텀 장비들, 완화들은 원마이애미 다 갈아엎었어요. 윤 대표가 싼똥 2년 동안 원마이애미 다 치워놓긴 했어요. 다만 그 중간에서 뭐 별거 하는 거 없었던 홍세라 갔죠? 중국으로? BM 구조 개판 쳐놓은 신동욱. 솔직히 전이 인간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아, 원마엠 여러모로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개발자 원희 시절 때부터 이런저런 노력 많이 해주셨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잘 알고 있어서, 뭐 모바일 쪽으로 가셔서 한번 개판 치고 돌아오시긴 했었지만, 그 대표이사가 흩뿌려놨던 사원의 구슬 조각들 그래도 그만큼 모아놓으셨으면은 저할 만큼 다 하셨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고생하셨고 좀 쉬엄쉬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원마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던파로운 안 하고 디톡스로 대체한다는 건좀 짜치긴 하네. 아, 근데 나 이것도 걱정이네. 지금 성계 상단 이벤트 있죠? 1회 돌아가지고 2회 돌던 보상 다 받는 거. 그리고 저거 성장 비용 90% 할인 이벤트. 야, 이거 윤 대표 오면 그냥 그대로 종료할 것 같은데 유지 안 하고. 진짜 그럴 것 같지 않냐? 두둥, 돈 사온 이야기.